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아야진으로 왔는데요. 아야진도 지금 현재 상황은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저기에 바위에 이면수를 잡아서 놀으러 오신 분은 계신데요. 오늘은 벌써 여기서 이렇게 뭐 손질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.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물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평상시 저리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건너갈 수가 없어서 요 밖에만 이렇게 좀 훑어보아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낚시는 많이 오셨습니다. 자, 저기 테트라포트 쪽에도 많이 계시고요. 이쪽에도 많이 계시는데 자, 오늘은 조항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수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근데 오전 중에는 좀 나왔다고 합니다. 오전 중에는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는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자,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물 따라 고기들이 들어왔을 텐데 수온이 차니까 입질들을 안 합니다. 그러셨구나. 자, 여기 사장님은 아침에 한 40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. 아침에는 오전에는 많이 나왔던가 봅니다. 근데 현재 통에 한 마리 들어있답니다. 다 손질해갖고 냉장고에 벌써 넣어놓으셨답니다. 오전 중에 나왔던 모양입니다. 자, 또 오후에 좀 시간이 늦으면 또 나오지 않을까. 안녕하십니까.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네요. 자, 그래도 아야진의 이면수가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녀봤는데 근데 현재는 고기 올라오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. 자, 여기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건너갈 수가 없고요. 그래서 저기 테트라포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쪽에는 고기를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얼마나 잡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파제로 넘어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좀 재미 좀 보셨나요? 금방 왔어요. 금방 오셨답니다. 자, 방파제에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. 오늘 조항이 어땠는지 좀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기가 안 나오니까 미역 따시는 분도 계시고요. 자, 기차바위 쪽에서는 오전 중에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아마 많이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한번 가서. 많이 나왔다고요? 예? 아니요, 여기서 한 40마리 이상 잡으신 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혹시나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자, 또 형님이 아침에 한 30마리 정도 잡으셨답니다. 오전에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. 여 방파제에서 하시는데 손질을 싹 해 놓으셨네요. 지금은 소강 상태라고 합니다. 형님도 머리 다 땄네. 뭐 다 땄지. 뱉다고 다 했지. 아유, 머리도 이렇게 해서 파삭하게 익혀서 뭐 먹으면 아삭아삭 씹히고 맛있는데. 앞에 조동아리 끝머리 그것만 잘랐지. 나머지는 놔두고. 자, 서울 사시는 형님인데 집에 가만히 있지 뭐하러 이렇게 오셔갖고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먼지 타기 와서 또. 네? 먼지. 버스만 안 오고. 근데 나 아까 왔어.
그 여기 오는데 원주 사장님만 싹 가시는 거 봤어요. 아, 응. 그때 온 거고. 그러니까. 나는 오늘 새벽에 와. 자, 여기 형님은 새벽에 오셔갖고 한 30마리 정도 잡으셨답니다. 또 예, 저기 낚시 고수 한 분이 또 계시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있어요? 저쪽에. 저기 등어리 보이잖아. 아, 등어리 보이나? 예. 많이 잡았어요, 근데? 아니, 인제 막 던졌어. 어, 그래요? 어, 금방 오셨나 보네, 그러면. 그럼 고기 잡은 게 없겠네. 자, 여기 원주 사장님이신데요. 저번에 이면수 많이 잡으셨는데 오늘은 고기가 안 나오니까 돌삼치 낚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, 예, 돌삼치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좀 늦은 시간에 하셔야 잘 나올 것 같은데, 지금 예, 돌삼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잘하다가 찌떨어뜨려 먹지. 자, 여기도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. 예, 오전에 여기도 좀 나왔었는데 오후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저쪽 넘어가 나. 저쪽이요?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. 자, 이쪽도 예, 기차바위와 마찬가지로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. 아, 요 모퉁이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면 또 예, 여기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. 자, 좀 깊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낚시하시다가 어디 가신 분이 계시는데요. 예, 이면수. 예, 금방 한 마리를 잡고 어디 가셨나 보네. 살아있는 거 보니까 금방 잡으셨네. 안녕하세요. 고기 좀 나왔어요? 좀 지금 왔어요. 금방 오셨답니다. 자, 오래 하신 분들이 좀 잡으셨나 모르겠네. 여기도 지금 소강 상태인데요. 오래 하신 분이 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삼포 사장님. 자, 몇 마리 잡으셨나? 죽겠어, 죽겠어. 5마리. 예, 5마리 잡으셨네요. 자. 밥값도 못 하셨습니다, 오늘은. 자,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조한 것 같습니다. 자, 아침 일찍 하신 분들이 한 30마리, 40마리 잡으셨고요. 지금 시간이 한 1시, 2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. 지금은 좀 조조하고요. 또 이따가 오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얼른 가야지 고기가 나올 것 같아. 에, 알겠습니다. 툭 가려고 하는데 아, 뭐 물었었는데 빠졌네요. 아, 아깝습니다. 아, 뭐가 물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빠져버렸습니다. 자, 동네에 이제 냉수온대가 형성돼 가지고요. 요즘 며칠 사이에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제부터 냉수온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손맛을 보시려면 뭐 3m 이상 한 4m 정도 깊이 수심을 깊이 주시고 하셔야 좀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후 되면 오전에 많이 그래도 나왔으니까 많이 잡으신 분들은 많이 잡으셨습니다. 오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요. 저는
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